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정말 모처럼 간만에 좀 시간이 좀 생겨서 저희 오늘 첫째 아들과 캠핑 겸 송이버섯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보이시다시피 지금 눈이 좀 왔습니다. 눈이 좀 왔고 날씨가 지금 엄청 춥습니다. 막 입김이 날 정도로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운데 작년에도 저렇게 제가 이제 눈이 왔을 때 송이버섯을 채취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한번 버섯하는 장소에 다시 한번 와봤고요. 제가 지금 한 달간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려 드린 점 한번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송이버섯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버섯 산행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눈 덮인 산속에서 찾는 송이버섯, 오늘의 첫 송입니다. 같이 좀 폈고 이제 뭐라 그럴까, 어우 땅땅 얼었어요 지금. 이 12월 달에 지금 보시다시피 눈이 이렇게 쌓인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송이버섯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조금 더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와, 저거 송이 같은데. 그렇지. 네, 여러분, 이 한겨울에 송이버섯을 또 하나 찾았습니다. 얘는 위에 부분이 지금 살짝 벌레가 먹긴 했는데 그래도 같이 많이 핀 상태는 아니고 겉에는 살짝 얼어있지만 안에는 계속 그래도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요 밑에도 이렇게 종균이 있는데 이런 건 다시 또 묻어주고 안에 뭐 말랑말랑해요. 딱딱하진 않고 이 윗부분은 지금 꽝꽝 얼었는데 밑에는 그래도 아직 상태가 좋습니다. 12월달 오늘 12월 5일인데 이렇게 아직까지 산에 송이버섯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면은 어저께 이렇게 눈이 좀 왔어요. 눈이 좀 온 상태여서 길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지금 상당히 추워요. 영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추운 날씨지만 이렇게 또 보시면은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눈이 아직 안 쌓여 있고 낙엽이 아직 촉촉하게 이제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땅이 얼진 않아서 이런 부분에 혹시나 또 송이버섯이 남들이 보지 못한 송이가 또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와봤고요. 11월 달에 제가 엄청 바빴어요. 바빠서 뭐 거의 버섯을 채취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요 근래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생기는 바람에 제가 어저께 이제 주말에 버섯을 한번 더 구경을 해보자 해서 오늘 한번 와봤고요. 입구 초입에서 하나 따고 그리고 두 번째 버섯까지 지금 땄습니다. 대부분 이 처음에 조금 발견을 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버섯이 없었는데 오늘도 뭐 그럴 것 같은 예상은 들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추워졌기 때문에 많이 산에 오지 않았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좀 같이 좀 핀 송이버섯이 있는지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지금 하얗게 버섯이 하나 나와 있는데 송이 같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갇힌 폈지만 지금 이런 버섯을 제가 찾으러 온 거예요 지금. 네, 같이 폈지만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예, 이런 거를 찾으러 오는 거죠. 네, 저기 하얀 거가 보이는데 줌을 한번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절벽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얘가 지금 송이 같습니다. 송이 맞는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두 개가 있는데 네, 송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개 지금 여기 돌 사이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네. 와, 지금 이 엄동설하네, 여러분. 송이버섯 진짜 상태 좋은 거 하나. 그리고 나 키보고 싶다. 우와, 이거 진짜 크다. 두 개. 이거 해볼까? 잠깐만, 아빠 이거 잠깐만 해줄게. 빼봐. 그렇지. 와, 이거 진짜 크다. 와. 우와, 아빠 거보다 더 큰데? 그러네. 엄청 길어. 엄청 기네. 우와. 와, 이거 진짜 길다. 하나. 둘. 두 개. 셋. 여기까지 세 개. 와. 이거 보여줘야지. 진짜. 여러분, 오늘 12월 5일입니다. 눈도 있어요. 눈도 있는데, 송이가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빠. 와. 이거 진짜 대박이. 크다. 우와. 나이스. 와,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야, 이게 지금 한창 시절 때보다도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얘는 상태도 아주 좋아 보이는데. 오. 갓은 좀 살짝 폈는데. 와, 좋아. 이야. 와, 여러분, 보십시오. 아, 향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 좋습니다. 와, 아, 이렇게 지금 눈이 내린 상태에서도 버섯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올해는 뭐 뉴스 보니까 뭐 눈도 가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겨울 이맘때쯤이면 사실 벌써 눈이 많이 오고도 남았어야 됩니다. 여기 입구 초입부터 뭐 눈이 워낙 많이 쌓이기 때문에. 오, 지금 여러분 말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버섯 하나 발견했습니다. 와우. 우와, 진짜 크다 이것도. 여기 또 있네 밑에. 이거 키보고 싶다. 와, 아빠 이거 한번 해볼게. 응? 우와, 이거 긴 거 봐. 와, 대박이다, 대박. 와, 이거 뭐 길이가 왜 이렇게 길어졌어? 와, 여러분, 길이가 장난 아닙니다, 송이버섯. 와우.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뭔 말 하다가 버섯을 찾았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뭐 눈도 가뭄이고 비도 많이 안 내리고 그래서 오늘 뭐 이번 가을 같은 경우는. 와, 이거 또 있네 여기. 오 마이 갓. 뭐 말을 못 하겠네. 이제 민준이가 한번 해봐. 우와, 야, 겉에는 길이가 좀 왜 이렇게 다 길어? 겉에는 우와, 좀 먹었어. 그니까 벌레가. 이야, 버섯이. 작은 거 뭐 하나 두 개 캐는 거보다 이런 거 하나 캐면은 작은 거 한 열 개 딴 것만큼 양이 나오기 때문에. 와, 저는 이런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야, 대박이네 이거. 덮어놔야 되는데 누가 안 덮어놨어? 응. 사슴이 먹었을 수도 있어. 어? 야, 이거 바구니 금방 채우겠는데? 크기가 커갖고? 보여줘. 어? 거기다 벌써 채웠다, 야! 야, 벌써 시작한 지 한 30분 만에 이만큼 채웠어. 바구니 한 반을 채웠습니다, 벌써. 여러분. 와우.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뒤에 간혹가다 이렇게 보이는 눈들이 지금 날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웠고 어떤 부분은 또 눈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이렇게 아직까지 땅이 좀 이렇게 뽀송뽀송한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젖어 있어서 사실 버섯이 올라오기에는 최상의 조건이긴 하지만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날씨가 엄청 추워졌기 때문에 지금 뭐 버섯이 올라오다가도 이제 그냥 성장을 멈추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운이 아주 좋게 저희가 버섯을 좀 찾았습니다. 이게 한창 시즌일 때보다 더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한 지 한 30분 만에 바구니 한 절반가량을 채웠습니다. 어차피 이제 온 거니까 저희가 바구니가 이제 반이 찼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고 아직 갈 길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면서 버섯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뭔가 하얀 게 보이는데
저쪽에 지금 하얀 거가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것 같긴 한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송이 버섯이길 희망하는데, 버섯이긴 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언뜻 보기에도 한 3개가 있는데 송이 버섯 같거든요. 그렇지. 이야, 송이. 여러분, 제가 한 50m 밖에서 이걸 봤습니다. 두 개. 오, 많이 있다, 그치? 이렇게 올리고. 캐봐. 자, 여기 하나 캤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하나 또 캐고 있고, 또 여기도 있고, 그 위에도 있고. 와, 여기 많이 있네. 야, 여러분, 제 실력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도 제가 이 송이버섯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너가 더 잘한 것 같아? 버섯 내가 세 개 찾았어. 오케이. 저기도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저거 아니야? 저거 맞아, 송이. 그지? 송이지? 송이버섯. 와우. 우와. 잘 해봐. 그렇지. 이야, 좋다. 나이스, 그지? 응. 야, 올해 송이버섯 제일 오늘 많이 딴 것 같은데? 응. 와, 짱이다, 오늘. 대박, 대박. 와, 민준아, 오길 잘했다, 그지? 왜? 밑에 봐. 봐봐. 어때? 야, 이거는 능이 버섯인데, 작은 거네. 그래, 돌기가 밑에 있는 게 눈이버섯인데. 그래도 캘까? 아니야, 이건 너무 작아. 나중에 또 내년에 내가, 나라고 내끔 돼. 내가 찾았어. 민준이 잘 찾네. 역시. 눈이 찾았어, 눈이. 우리 아들 이제 능이도 찾고 대단하네. 능이 아빠 엄청 좋아해. 저기도 뭐 또 있어. 또 있다. 네. 여기 또 있다. 누구나? 야, 여기 또 있다. 버섯. 그렇지. 야, 역시 여러분, 여기 지금 송이버섯 있었죠? 바로 옆에 캔디케인. 캔디케인 있죠? 야, 저기 또 하나 있는 것 같아. 아빠 또 찾은 것 같아, 지금. 요번에 아빠가 한번 딱게. 자, 여러분. 야, 송이버섯이 아직까지 이렇게 있다니. 오, 야, 이거 엄청 단단한데? 좋아. 야, 명품이다. 완전히 그냥 우산이네, 우산. 와, 12월 달에 이렇게 송이버섯이 나오다니. 날씨가 진짜 미치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때 송이가 나올 수가 없는 지금 시즌인데, 보통 같으면 여기 진짜 눈이 진짜 하얗게 완전히 그냥 뭐 허벅지까지 쌓일 정도로 눈이 쌓였어야 돼요. 근데 올해는 눈도 안 오고, 초반에 그 가을 때 비도 안 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좀 시즌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더 늦게 나는 것 같아요, 올해는. 날씨가 엄청 추워서 오늘 뭐 있겠나 싶었는데 완전 대박입니다. 오늘 뭐 올해 중에 초대박 친 것 같아요, 오늘. 겨울에 그것도. 와, 타주에 계시는 분들이 버섯 한번 채취하시려고 막 10월이었나요? 10월, 11월 달에 이때 시즌 때 오셨는데, 그때는 버섯을 정말 한두 개밖에 못 찾아갖고 제가 너무 죄송했는데, 와, 이거 이 영상 보시면 또 저를 또 엄청 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대박, 또 찾았다. 또 찾았어. 엄청 커. 와, 엄청 크다. 내가 캡을 놨다. 내가. 잠깐, 이번에 나무가 있으니까 아빠가 이거 치워줄게. 우와. 오, 이거 조심해. 엄청 크다. 해봐. 그 타주에 계시는 분들 어떻게 비행기 지금 바로 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어쨌든 뭐 송이버섯, 의외치 않게 정말 많은 송이버섯을 오늘 채취를 했는데요. 오늘 지금 날씨도 이제 어두워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가 좀 송이버섯을 많이 좀 채취를 할 줄 알고 준비도 사실 많이 하고 했는데, 날씨가 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전 세계적으로 좀 송이가 많이 안 나온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여기 워싱턴주도 송이버섯이 그렇게 올해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12월 달에 오늘 이렇게 성공적으로 또 올해 중에 제일 많이 버섯을 채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이 됐던 것 같고요.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또 조심하시고, 요즘에 또 뭐 오미크론이라는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또 움직이고 있는데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크리스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